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그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게 이 범죄율이 사실 이렇게 낮고요. 또 범죄율이 낮고 안전한 국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100% 동의가 되는 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어떤 도시는 뭐 해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문 밖을 못 나갈 정도로 치안이 어려운데 우리는 뭐 밤 11시, 12시 막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거 이 굉장히 안전한 국가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한 국가인 게 맞는데 유독 이 폭력 범죄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왜 유독 이 폭력 범죄가 우리나라는 많은가 이걸 보니까요. 그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뭘 발표했냐 하니까 이 한국 사회와 울분, 이 한국 사회와 울분에 대한 그 조사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 분노가 이게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100명 중에 15명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중증 울분 상태라는 겁니다. 더 나쁜 거는 이게 지금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점점 이 울분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어느 만큼 심각한 통계인가 하면은 이 중증 울분, 100명의 15명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중증 울분 상태라고 하는 이거는 독일의 6배에 달하는 수치라는 겁니다. 참 이게 왜 심각한가 하면은요, 이 울분과 분노는 언젠가 터지게 돼 있는데 이게 바깥으로 터지면 이게 폭력, 방화, 또 강력 범죄 이렇게 흐르고요.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소심한 분들은 이걸 밖으로 못 터뜨리니까 안으로 이게 터지면은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이런 비극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나라 상태에 대해서 고려대 허태균 교수라는 분이 그 진단한 글을 읽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사람 일생에 비유하자면 한국 사회는 지금 격한 사춘기를 보내는 중이다. 계층이나 세대 간의 반목, 헬조선 논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분노 등 지금의 혼란과 갈등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앞으로 청장년이 될 한국 사회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 집에 그 사춘기 좀 심하게 하는 애 하나만 있으면 온 집안이 막 그냥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극심한 사춘기를 앓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다 아시지만 이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사람의 남은 생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금 이렇게 울분과 분노가 많은 이 현실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넘기느냐가 우리나라의 장래에 이게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그 교수님의 주장이 너무 동의가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왜 의미를 두고 읽는가 하면은요, 이게 바로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30장 역대하 30장 바로 앞에 28장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신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사륙하고. 이게 무슨 배경인가 하면은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동족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지금 같은 동족끼리 살기가 등등하고 그래서 그들을 사륙했다는 이 기록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울분과 분노가 많은 상황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아스 왕의 우상 숭배를 포함한 잘못된 정치와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는 말할 것도 없고 온 나라가 울분과 분노로 가득한 그런 먹구름이 껴있던 상태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두 장 앞에 있는 역대하 28장의 상황인데요. 바로 한 장 건너 30장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상황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울분과 분노가 가득하던 그 사회 분위기가 너무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사회로 대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역대하 30장 21절 22절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또 25절에도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또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막 이렇게 막 감사와 찬양으로 도배가 되는 내용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부러운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울분과 분노가 점점 확산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본문 역대하 30장과 같은 대반전, 울분은 사라지고 거기에 감사와 기쁨과 너무너무 마음에 그런 행복이 넘치는 이런 대한민국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고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30장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이 한마디가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열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제 홍해에 적들이 달려들어 이제 수장, 이제 물에 빠져 다 죽게 생겼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가 그걸 기억하고 그걸 감사하면서 드리는 게 유월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회복시킨 이유가 뭡니까? 불행하게도 솔로몬 왕 이후로 이 유월절을 유월절이 거의 지켜지지 않던 상황인데 히스기야 왕이 이걸 회복시킨 거거든요. 왜 회복시켰을까요?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초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초심으로. 어쩌다가 이 민족이 이렇게 분노가 많고 울분이 많고 이런 상황이 됐느냐. 우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처음에 그 홍해를 건널 때 그 감격, 그 기쁨, 이걸 좀 우리가 회복하자. 뭐 우리나라가 막 엄청 복잡한 것 같아도요. 등산하다가 길을 잃으면 나침판을 꺼내잖아요. 그러면 나침판은 막 너무 간단해서 싱거워요. 뭐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늘 하나 그냥 북쪽만 가리킬 뿐이에요. 거기에 회복이 있는 겁니다. 아, 우리 길을 잘못 온 거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유월절은 무엇인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에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아졌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 감사하고 기뻐하던 그런 시절, 그 초심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지금까지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학교 빌려 사용하는 그리고 어른 목회 경험도 없는 이 어리버리한 담임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은요, 뭐 원망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장가도 못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독신 연서를 주셨다고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고맙게 내 아내가 저 같은 사람을 택해 준 그때만 생각하면은요, 뭐 원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여자가 아니면 난 지금도 장가 가고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텐데.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그 고맙고 마음이 뜨거웠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원망 대부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경험상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킨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게 그게 유월절 절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나님 은혜를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느낄감 먼저 느껴야 돼요. 이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있구나. 그리고 그거로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은 쏠사. 이게 유월절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지 그걸 계속 이제 마음으로 담고 있는 걸 표현하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게 이게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한반도에 너무너무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울분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자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감사가 회복된 우리가 이거를 역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감사의 물결이 작지만 주변으로 흘러가도록. 그래서 제가 이런 의미로 히스기야 왕을 살펴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게 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 접목을 해가지고 올 한 해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울분과 분노가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좋은 것을 맛보려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것 맛보기. 제가 종종 그 위조 집회 감별사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가짜 돈 가려내는 위조 집회 감별사가 물론 가짜 돈의 유형도 분석하겠지만 늘 진짜 돈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진짜 돈을 느끼고 진짜 돈을 만지고 냄새를 맡고 계속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취한 조치예요. 물론 우상도 척결하고 잘못된 관행도 다 고치는 일들을 단행했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이 23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2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온 백성들이 이렇게 좋은 것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해줬더니요 바로 그 다음 23절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더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게 울분과 분노가 많던 그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맛보게 해줬더니 자발적으로 우리 일주일 더 하자는 거예요. 꼭 이런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깔아앉고 침체된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그냥 우리 이러지 말고 좀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가집시다. 그래서 3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선포하고 막 온 교회적으로 새벽에 나와 기도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3주차가 되니까 목사님 한 주만 더 하시면 안 될까요? 특시 한 주만 연장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좋은 걸 맛보면은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에 내 노래를 부르는 게 이거 아닙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이 주옥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탤런트 신구 선생님이 대박을 터뜨린 거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게 맛보아 할지어다 이거예요. 이 원 저작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애가 사춘기가 되면은요 그렇게 믿음 좋던 주일학교 때 믿음 좋던 애가 자꾸 시비를 걸어요. 이 하나님 살아계세요 진짜? 이게 뭐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나 돼요? 막 그 중고등학교 때 주로 시비를 똑똑한 애들일수록 시비를 더 많이 겁니다. 우리 집 애들도요 뭐 똑똑하지도 않은데 뭐 시비를 많이 걸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과학적으로 옳으냐고 아빠는 목사인데 증명할 수 있느냐고 이게 말 많이 안 했습니다. 그냥 시구었죠. 맛보아 알지어다. 아빠도 네 나이 때 똑같이 그랬는데 맛보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 물리학 교수님 계시는데 니보다 덜 똑똑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믿는 것 같으니. 한동대학교에 김영길 총장님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미국 유학 갔거든. 나사 연구소에 취직이도 하고 우주를 연구하다가 하나님 없이는 이건 불가능하다. 그분이 그때부터 하나님 믿었대. 니만큼 덜 똑똑해서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다. 중학교 다니는 네가 이게 목숨이라고 찾아냈다면 기독교가 어떻게 2000년까지 흘렀겠냐고. 한 2년 가다가 끝났겠죠. 신앙은 맛보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론 복잡하지 않습니다. 날 만나 주셨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맛보는 거예요. 맛보아 할지어다. 시편 1편 1절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1절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끌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런 악한 유혹을 이기는 거는요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기쁨인가를 맛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늘 묵상할 때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을 가끔씩 만나면요, 참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어쩌다가 목사가 됐냐고. 세상이 그렇게 재미없이 살아도 그 사라지느냐고. 뭐 술을 먹어, 담배를 펴, 회사 끝나고 이렇게 한잔하는 기쁨이 있어. 가끔씩 마누라 몰래 그 남의 여자 만나서 즐기는 일은 뭐 이런 게 있어. 안 꼭 그게 뭐 바람 핀다는 뜻이 아니고요. 뭐 또 술 마시고 가면은 또 뭐 하나 보지 뭔지는 몰라도. 뭐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 아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재미 별로 없이 살거든요. 제 동선이 너무 뻔합니다. 집, 교회, 집, 교회, 신방, 집, 교회, 집, 교회, 신방, 신방, 집, 교회.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멕시코 집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집회랑 겹쳐 있는데요, 제가 많은 해외 도시를 다녔는데 내가 거기 갔는지 안 갔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멕시코 공항에 도착해 누가 데리러 와요. 그리고 호텔에 떨어뜨려요. 그리고는 6시까지 오라 그러면 문 앞에서 될 것도 이제 교회로 가서 저녁 먹고 집회하고 또 호텔에 떨어뜨려줘요. 내일 새벽에 6시까지 나오라 그러면 나가면 또 될 거 교회로 데리고 가요. 집회 끝나면 또 숙소 데려다 줘요. 그래서 숙소 교회 숙소 교회 숙소 교회 숙소 호텔, 아 호텔이 아니고 공항. 그 내가 한국 돌아와서 내가 멕시코를 간 거야 안 간 거야?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요? 맛보아 할지어다. 이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우리는 뭐 유네슬 아니니까요 그런 일 없지만 상상으로 다시 한 20대로 되돌려 준다 하면은 신학교 더 일찍 갈 것 같아요. 맛보아 할지어다예요. 맛보아 할지어다. 이거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그 영재 발굴단이라는 TV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영재 발굴단이라는 TV 프로에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그 초등학생인데 피아노 영재가 있습니다. 남자아이인데요. 근데 이 아이의 피아노 영재를 발굴한 건 뭐 100% 아버지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아버지가 대단한 분입니다. 좀 더 자유분방한 외국에서 공부시켜야 된다 그렇게 결단하고 아내와 어린애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혼자서 남아서 돈 벌어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버지들 대단합니다. 아버지들 정말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그런데 내가 그 프로에서 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감동한 게 이 아이 아빠는요 아이에게 좋은 것을 맛보게 하려고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가 하면 한 번은요 꼬맹이 때예요. 얘가 이제 씻고 잠옷 갈아입고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엄마한테 뭐 흔히들 하는 질문 아닙니까? 이런 질문 했대요. 엄마 해는 어떻게 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빠가 갑자기 됐고 옷 입어. 그래가지고 그 어린애를 데리고 그 시간에 바로 동해로 밤을 새가지고 차를 몰고 동해 가가지고요 해 뜨는 거 봐봐. 와, 얘네 너무 감동이면서 나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설교를 우리 애들이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 아들 중등부 수련회 가서 이 설교를 안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같은 아버지는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아빠, 해는 어떻게 떠요? 다 크면 안다, 자라. 이게 저예요. 참 좋은 아버지 아닙니까? 맛보게 하는 거, 경험하게 하는 거. 우리도 그 기학팀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1절 뭐 교회가 뭐 사례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학하시는 분들 보면은 전부 착해요. 또 감수성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감수성이 예민 안 하면 악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얘가 영재가 될 수 있는 건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맛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좋은 걸 경험하게 하고 이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뭐 그러지 다시 마라. 왜 울분이 그렇게 많니? 그것도 물론 지적해야 되지만
유월절을 통하여 그 기쁨을 맛보게 하니까 우리 일주일도 연장하자, 7일도 연장하자. 이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연말에 대대적으로 요한복음 필사 운동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한 저 같은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내가 중고등부 때 가르쳤던 애들이 지금 이제 40대가 돼가지고 이제 저하고 같이 늙어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 뭐 순장도 뭐 있고요, 또 우리 교회 많이 참석하 여기도 있습니다. 연말에 내 제자, 이제 애는 아니고 내 제자 아줌마가 메일이 왔어요. 너무 감동적인 메일이에요. 감사 노트, 요한복음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필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집에 7살 된 딸 이야기예요. 7살짜리 아이가 저희가 필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따라 써보고 싶다 하여 느린 속도지만 천천히 써내려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감사와 은혜를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화면으로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살짜리 아이. 그 다음 사진도 보세요. 7살이면 학교도 들어가기 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하는 걸 보고 그렇게 요한복음을 정성껏 필사를 하는 적에, 여러분 저 어릴 때부터 맛본 거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필사할 때 평생 저게 저 아이의 추억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는 이것 때문에 애들이 지금 교회를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정말 예수 믿는 것에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좋은 걸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교회적으로 지금 감사 노트 또 감사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기저기 조금 전에 우리 홈페이지 어떤 분이 감사 노트 네 권째 지금 쓰고 있다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전 가족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감사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갖고 다니기 운동,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닐 것 같은데요. 지각하지 말기, 강요는 안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의 그 동생분 너무 많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등록도 안 받아주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왔겠죠. 그냥 기대 안 하고 딱 왔는데 예배의 송영, 예배 첫 찬양서부터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이분이 집이 지금 얼마나 먼 데서 오는데도요 지각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왜 합니까? 이 감격 시간에 놓치면 어떡하겠냐고요. 지각 안 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지각 많이 하는 분은 계속 할까요?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맛을 신앙생활을 맛보는 겁니다. 이 추운데 본당 들어오려면 뭐 30분, 40분을 그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린다 그러는데, 여기가 무슨 맛집입니까? 뭐 뭘 나눠주는 게 있습니까? 이게 뭐 추운데 밖에서 그냥 그렇게 대기 안 두고 줄 서서 기다리냐고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본당에 오신 분들. 맛보면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딱 그 표정 아닙니까?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거, 이 좋은 걸 자꾸 경험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 한 해 여러분 개인적으로 먼저 은혜를 많이 누리고 맛보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부모로 인해 가지고 영적으로 좋은 것을 많이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내면의 울분과 분노를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26절 세 번역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이 26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그 앞에 25절입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외국인 나그네와 유다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남유다 백성만 지금 이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요. 북이스라엘 분단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와서 즐거움을 누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에서 온 외국인 나그네 또 원래 이 남유다에 살던 외국인 나그네까지 다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까 1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초청했다고. 이 정신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금 구호처럼 외치는 로마서 15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에게는요 히스기야에게 배워야 되는 거 이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누리고 이걸 확산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울분과 분노가 확산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악물고 울분을 내 선에서 끊어야 돼요. 반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딱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울분을 차단하고 기쁨을 확산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축복인가 하면은요. 하버드 리포트라고요. 그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졸업한 사람들을 수십 년 추적 조사한 거예요. 매년 이제 그 어떻게 지냈는지를 이제 리포트하게 하고 그렇게 수십 년 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하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노년에 아, 이 정도면 잘 산 것 같다. 이 정도면 행복하다. 이런 반응을 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노년에 이 정도면 행복하다. 이 정도면 잘 산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보니까요. 공통점이 이겁니다. 중년 무렵부터 풍성한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 이웃과의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노년에 행복하대요. 여기 뭐 대학생들 뭐 20대는 뭐 이런 말 하나도 아직 귀에 안 들을 거고요. 이제 중년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여러분 이제 막 돈 하는 거 좀 줄이시고요. 이 관계 잘 맺는데 모든 걸 투자해야 돼요. 이게 우리 노년을 불행하지 않게 만드는, 외롭지 않게 만드는 이게 재료라잖아요. 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쌓아놓고 뭐 그것도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요. 하버드 졸업생들에 의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를 잘 맺는 거, 사람이 내게 좀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면에서요 울분과 분노가 많은 사람은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 만나고 나면은 막 나도 막 머리가 아프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고. 그럼 가까이 안 가요. 목회하다가 보면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요 지방에 있는 내 고등학교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그 장로인데요. 근데 그 친구를 막 어떤 때 차 몰고 확 좀 다녀오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순수하니까. 막 울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친구한테는 사람이 붙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 기쁨의 잔치에 자기들만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심지어 나그네들까지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그거는요 연약한 이웃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대하 28장 9절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울분과 분노가 많아가지고 막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사육하고 막 이런 상태라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마음에 내가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남유다 백성도 문제지만 북이스라엘도 저 불행한 거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을 초청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긍휼을 회복하는 거고요. 긍휼을 회복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더불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부부가 회복되는 건 상대방이 불쌍해지면 다 회복이 돼요. 신혼 때는 그냥 시시비비 가리고 당신은 이게 문제고 당신은 저게 문제고 그랬던 남편들도요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 배우자가 불쌍해져요. 그 배우자가 불쌍해지면 다 해결이 됩니다. 거기서 공감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은 더 중요한 거 영적으로 충만할 때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에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장애인 거지를 아시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거지를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감격이 그 거지한테서 회복이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주목하는 것은 사도행전 3장 2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 거지를 묘사하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있던 사람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유대인 아닙니까? 그날 성전으로 처음 갔겠습니까? 오래 계속 다녔을걸요? 그리고 그 거지는 갈 때마다 있었대잖아요. 늘 다니면서도 뭐 거지한테 눈도 안 주던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 그를 고쳐주는 그런 일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3장에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안 보이던 그 거지가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그 거지가 극률해지니까 그를 이렇게 세우는 일을 행하는 거 아니냐고요. 잘 들으세요. 영적 충만은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나만 잘 살면 됐어요.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뭐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우리 교회만 문제가 없는데 뭐. 그거는 미숙함을 스스로 폭로하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시야가 넓어져요. 그래서 안 보이던 그 거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번에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미국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다고 그러는데 기사를 보니까 이게 뭐 영화계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그러네요. 백몇 년 뭐 우리나라 영화 역사에서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래요. 그것도 참 대단하지만요. 저는 그 다음날 나온 기사를 보면서 이 봉준호 감독이 시상대 앞에서 그 수많은 헐리우드 스타들 앞에서 그 시상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언어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 언어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게 이겁니다. 1인치 정도 되는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난 영적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울분을 가지고 네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서로 미친 듯이 싸우는 그 싸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1인치 차이 때문이에요. 1인치 차이. 너하고 나하고 원수된 게요. 막 한 100인치 막 1000인치가 아니에요. 그 1인치 차이래요. 사단은요. 침소봉대의 대왕 아닙니까? 나하고 너 사이를 회복할 수 없는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건 1인치를 확대경으로 보여줘서 그렇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1인치래요. 요 1인치 차이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런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영화라는 공통된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런 표현들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공교롭게도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난주 나왔던 분당 우리지 여러분 그 보신 분 다 보셨잖아요. 근데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다락방 소개인데 남자 다락방. 독일 남자가 거기 와서 한국 남자는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은 게 거기 있는 우리지에.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독일 놓고 돌아가시는데요. 이 독일 분이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주로 이쪽에 앉으시는데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나 독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국말을 잘 알아들으시나 봐요. 이분이 다락방을 나가고 계셨어요. 그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독일 남자들 이렇게 안 모인다고. 어색한 거죠.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대화 방법이 다르죠. 다 다른데 어떻게 거기서 어깨동무하고 사진을 찍고 다락방에 참석할까요? 그 모든 차이는 1인치야, 1인치. 1인치만 극복하면 봉준호 감독의 그 영화라는 언어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 될 수 있다는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계속 이거랑 다른 건 편가름하는 이것들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정말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이면요. 가서 껴안아주고 고쳐주고 지적해주고 같이 교정해주고.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본문 내용의 연장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니까 딱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참 정성을 다해서 다가가는데 비웃어버려요. 니나 잘해라 니나. 오지랖은 넓어가지고 뭐 쓰잘데없는 데까지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요, 소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 초청에 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중요한 거 하나 발견했는데, 이렇게 비웃는 사람과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차이가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울분과 분노가 확산이 되는 이 시대를 분석하면 영적으로는 답이 딱 하나예요. 왜 울분과 분노가 확산됩니까? 교만에서 출발하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신혼인지 모릅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다른 게 많았거든요. 잠자리 습관. 나는 일찍 자야 돼요. 이분은 미술해가지고 늦게 자는 게 미술이래요. 그러면 늦게 자는 거 일찍 자는 거는 이게 하나의 팩트지. 내가 일찍 자면 내가 질린 거예요. 늦게 자는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계속 지적했거든요. 이게 참 부끄러운 기억이에요. 요즘은 그냥 나 혼자 가서 자요. 난 일찍 자니까. 그럼 따라 들어와 자요. 하다 안 되면 또 각방으로 또 자요. 나는 여기서 자고 저긴 저기서 자고. 이게 뭐 옳고 그름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정말 이 편가름에 가장 무서운 거는 교만이에요. 교만. 항상 내가 옳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면 이건데 100%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신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이건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받은 그 너무나 오늘 이 울분이 없는 동기 목사님, 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요. 미국 유학가 그 어려운 공부하고 학위 따고 그렇게 하고 한국에 돌아와 이분이 지금 김천 혁신도시 근처에 있는 농촌 목회를 하시는데 최근에 보내온 메일을 받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부임 초기 11명에 불과한 어르신들만 계시던 교회에서 불과 3년 사이에 아이라고는 없던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생겼습니다. 이젠 돌 지난 아이를 포함해서 재적 16명의 아이들이 모이는 주일학교로 성장해서 부장, 교사, 설교 담당까지 정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이 16명이지 이게 지금 그 돌 지난 애까지 포함해가지고 16명이에요. 또 출석이 아니에요. 재적이 16명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 분방공부 반 하나만큼 하나보다 작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이 목사님이 그 노인들만 모여있는 그 교회에서 그 16명 애들이 모인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적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 그 목사님 교회를 한 방문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목사님은 뭐 기쁘다 그러는데 난 사모님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담이 있습니까? 그냥 그 훌륭한데 목사님 신방 가고 안 계시면 저녁에 그 뭐 강도가 쑥 들어오면 어떡하겠냐고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그리고 또 이 겨울에요. 그 뭐 아파트처럼 뭐 방은 그 보온이 되기를 합니까? 뭐 되게 춥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 안쓰러워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내가 이런 말을 드렸거든요. 그 사모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 목사님 나가고 밤에 안 들어오시면 무서워서 혼자 어떻게 지내? 집 두 부부만 거기 살거든요. 그 사모님의 대답이요. 내 오늘 이 설교 전부를 어우르는 결론입니다. 사모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 무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요. 하루 종일 내가 그래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섬길 수 있는 어른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하루를 보내고 이 추운 겨울날 누워 발을 쭉 뻗으면 이 추운 날 발 뻗어 누울 곳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그 감사가 막
막 밀려오는데 뭐 주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의 그분의 표정을요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 생겨난 거라면 우리의 조건을 낮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골에 담도 없는 딱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사는데 참이 겨울에 발뻗을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해서 그렇게 밀려오는 감격, 이런 분에게 사탄이 뭘로 울분을 심어 넣겠냐고요. 뭘로? 아, 내가 이찬수 목사랑 같이 신학 공부했는데 똑똑하긴 내가 더 똑똑한데 공부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왜 저 별보로 있는 저 목사는 저렇게 큰 교회하고 나는 지금 뭐 이 할아버지 할머니 뭐 12명 모여 이게 뭐냐고 이렇게 가면은 그 마음밭이 사탄의 밥이 됐을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올 한 해 여러분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유월절 정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쁨을 맛보게 해주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